방으로 뛰쳐 들어갔어요, 그냥. 예. 그래서 울고 있는데 수영이가 와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또 끌어내오더라고요. 그래서 울어가지고 붕어 눈을 한 상태에서 뭔가 결심한 그런 마음으로 얘들아, 우리 그냥 리더 그런 거 없기로 하자. 라고 했어요. 리더를, 팀의 리더를 아예 없애는 네. 걸로요? 오. 예. 정말 전 용기를 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애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너무나 태연하게? 예. 그래, 그냥 그렇게 하자. 근데 원래 그런 거 없지 않았어? 라고 너무 바로 수긍을 했다는 네. 거죠?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상상하던 그림은, 태연아 왜 그래? 넌 리더야. 그렇지. 그게 정상인 거죠. 말리고. 정도는 잡아줘야죠. 너 그게 영원한 리더야. 안 돼. 지금까지 몇 년만 더 해. 아니, 한 번만 더 생각해봐. 해줘야죠. 근데 제가 떳떳하게 뭔가 이렇게 딱 내세울만한 또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, 성격 때문에. 그러니까 초반부터도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. 친구들인데. 아니, 나이가 제일 언니 아니에요? 동갑이 이제 7명인데. 아. 생일이 가장 빨라요. 동갑 7명이라서 그래. 동갑이라서 또 힘들었던 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래? 라고 해야 되니까. 진짜 좀 소심하게. 네. 은희씨, 네. 오브토크 기억납니까? 네, 기억납니다. 진짜 그러면 리드가 있고 없고 별 상관이 없어요? 저도 또 이렇게 오해가 있었나 봐요. 태연이가 지금까지 되게 리더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태연이 형이 부담이 될까 봐 그런 거 없지 않았어? 라고 한 건데 표정이 이러더라고요. 근데 서로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태연이가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안 잡았어요. 실제 그. 네, 그래서 놓아주려고. 그럼 우리 서현 씨는, 서현 씨는 막내로서 네. 팀의 리더가 있어야 된다, 없어야 된다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리고 그 리더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근데 태연 언니, 저도 태연 언니가 리더면 좋겠는데, 효연 언니 말대로 굉장히 그 자리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언니들에게 맡길게요. 언니들에게 맡길게요. 쑥 빠지네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. 마음은 예. 나는 막내고 내 알바 아니다. 언니들 제가 7명이나 되니까 니네 좀 알아서 해라. 이런 마음이 왜 이런 피곤하게 하냐. 안 시킬 건데. 제가 해드릴까요, 리더? 이거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아, 맞죠. 그렇죠. 리더. 리더였죠. 리더. 제키 리더.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소녀시대 세 분의 그냥 간단한 5분은 안 되고 한 1분 토크로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죠. 그렇죠. 네. 그 네. 시간이라 오케이. 생각하고. 리더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저도 동의합니다. 근데 나는 우리가 다 이제 동갑 친구들이니까 누가 하나 딱히 나서서 한다기보다 그냥 다들 둥글게 둥글게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우리끼리의 룰이 없어지잖아. 한 명이 좀 리드해서 뭔가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서 좀 이끌어주면 좋겠어. 어른스럽다. 리더가 여기 있네. 아니야. 서현 씨가 리더를 해요. 서현 씨. 그래, 그럼 네가 리더. 해라. 네가 해라. 그러면 안지훈 씨도 좀 조 카운슬 해주시고 우리 이특 씨도 네. 좀 한마디 해주시고. 네,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. 예. 네. 태현 씨는 리더가 안 바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? 모든 소녀시대 팬의 리더는 태연 씨거든요. 그렇죠. 오. 근데 내가 여기서 리더 안 할 거 해도 팬들 마음속엔 항상 태연 씨가 리더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럼요. 태연 씨가 강심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? 니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라라는 거. 나한테 그러니까 굳히기. 그렇죠. 그치. 일단 태연 씨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와우. 일단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멋진 속담인데요? 예, 한 번 네.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그 리더에 대한 그 중압감과 부담감은 뭐 준비했는데 안 맞아요. 아니 강호동 선수님은 그 명언계에서는 절대적이시잖아요. 예. 이럴 때 좀 어울릴만한 조언 같은 거 없을까요? 명언이나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나왔거든요. 무관도 영광이다. 생각이 아마 안 돼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
다시 제가 또 저 죄송드립니다.